난 이런 게 더 좋지. 진짜. 일단 저는 어렸을 때를 쫙 기억을 했을 때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 더불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누나와 매형네 가족이 총 다섯 아이들을 낳아서 저 역시도 다섯. 저는 좀 심플하게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의미를 담아봤어요. 주제는 부전자전이에요. 영어로는 like father, like son.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랑 똑같은 자식을 낳고 너무 똑같아. 저랑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족같이 한눈에 봐도 가족같이 보일 수 있는 되는 대로. 저도 아이를 다섯을 갖고 싶다라고 이렇게 그 그림에 표현을 했었는데 오 우연치 않게 3호분의 그림에도 아이가 여섯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사상이 저랑 좀 비슷했던 것 같고 다 가족에 대한 어떤 희망을 좀 약간 꿈꾸는 것 같아서 굉장히 나름 속으로 오 비슷한데? 혼자 좋아했습니다. 네. 여자 3호는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약간 1호님은 잘 모르겠는 게 와닿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2호님이 계속 저한테 표현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되게 감사하고 당연히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또 그래서 이걸 그냥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될지. 애정촌에서는 짝을 선택하기에 앞서 상대를 검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여자 3호는 어떤 남자가 자신을 가장 관심 있게 봐주었는지 알고 싶다. 좀 이틀 동안 좀 많은 얘기들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질문에 대답해 주실 분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런데 남자 4호가 나왔다. 나중에 3호분한테도 나가시더라고요. 3호 여자분한테도 가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섭섭하긴 하죠, 당연히. 뭐 여자 3호님의 매력도 또 새삼 되게 크게 느낀 것 같아서 네. 각자 이게 숨겨놓은 매력을 좀 뒤늦게 발동, 시동 걸렸다 그럴까요? 남자 1호? 남자 1호도 나섰다. 처음 들어왔을 때 입었던 옷 색깔 지금 고수야, 고수. 눈을 못 쳐다보겠어. 기억하세요? 노란색. 노란색. 오. 저는 대답 못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기소개 때 제가 이상형을 이런 남자로 말을 했는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안기고 싶은 사람. 자기가 안기고 싶은 남자. 말씀하셨어요. 네. 원래 보통 남자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옆에 가고 싶고 옆자리에 막 앉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굳이 안 그러셨어요. 약간 쑥스럽기도 했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많이 맴돌았을 거예요. 진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약간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냥 멀찌감치해서 그냥 바라보고 뭐 원래 호감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보는 것보다 멀리서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이제 보이는 게 더 그 설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핵심 질문이에요. 애정촌에 오기 전부터 지금 애정촌에 있을 때까지 저의 그 좋았던 그냥 순간 같은 거 있잖아요.
첫날 저 그냥